자,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 이거 너무 너무 네. 이거 좀 너무 깜짝 놀랐어. 저도 좀 충격적이었어. 영혼의 짝 아닙니까? 영혼의 짝이죠. 심지어 이전부터 마인츠 때부터 네. 이 클럽 사단의 핵심 중의 핵심이고 클럽의 심지어 뇌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약간 지금 이거 황세와 강철의 그런 그 그들은 부부 사이. 그렇지. 네. 근데도 그 정도 수준에 그 결별 수준에 네 부바치 네 이 젤리코 부바치 왜냐면 또 이거 유명합니다. 인스타 TV 유튜브로 보면 부바 네 주원이 형이 부바 네 부바 레프리 씨발 이거 진짜 계속 판정 이렇게 할 거야 부바. 특히나 그 사실 왼팔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피터 크라비에츠. 그러니까 전력 분석관이 크라비에츠는 난 이름만 들어보긴 했어요. 네 사실. 근데 이게 네. 왼팔. 제리코 부바치가 오른팔. 그런데 오른팔도 부족하다. 이건 오른쪽 불알이다. 아니 그 이상 뇌다. 아니 왜냐면 클럽을 보여주면 항상 뒤에 있어. 부바치야. 그 클럽이 항상 골랐을 때 제일 먼저 셀러브레이션하는 사람이 거의 모두 부바치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클럽 사단을 데리고 와서 부바치가 같이 있다면 이 팀은 감독을 두 명 데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다. 그러니까 나쁜 얘기 아니라 긍정적으로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 두뇌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부바치예요. 그러니까, 다 하시는 거죠. 하드가 두 개 있는 거잖아. 그렇지. 약간 그런 거. 네. SSD. C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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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드라지. CPU가 두 개를 붙여놓은 거잖아. 뭐라 그래? 오버클럭이라고 그러나?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야. 왜 이름이 오버클럭이야? 존나 오버에서 컴퓨터를 그거에 대해서 오버클럭이야? 아니, 오버클럭은 기존 그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에서 6300이면 6600으로 올린 거예요. 무리해서 끌어올려서. 그래서 돼요. 오버에서 클럭거리면서 무리해서 오버 클럭인가? 클럭이야. 아 클럭. 근데 오버 나는 클럭. 갑자기 진짜 아니, 나는 오버. 계속 이해 못했죠. 설마 클럭이라는 거 아니겠지 저거. 4월 30일자로 미러 속보에 루마랑 챔스 2차전이 사실 이제 코앞이잖아요. 코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부바치가 리버풀을 떠난다. 속보가 떴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 다들 뭐야 이게? 네. 그런 상황에서 기사를 이제 봐봤어요. 근데 무슨 기사의 내용이 있냐 봤더니만 리버풀 몇몇 선수들이 일요일 트레이닝 세션에서 클럽에 와서 얘기를 하더라. 우리 부바치 코치가 팀을 떠나게 됐다. 그렇게 알고 있도록. 그러니까 선수들도 다 뭐야? 그럼 이거는 팩트잖아. 예. 네. 선수한테 얘기했다면 팀을 떠나게 됐다는 이걸 들었다. 이제 속보로 떴어. 처음에 막 이렇게 떴어. 그럼 얘기한 거야? 얘기를 했대요. 떠나게 됐다. 아, 진짜로 그러면? 자, 근데 이제 이후에 이제 계속 얘기들을 봤는데 왜 떠나냐? 자, 그런 것도 다 중요하죠. 이렇게 됐어. 그런 상황에서 유명 저널리스트이자 이 어용 저널리스트로도 유명한 던컨 캐슬은 무슨 얘기냐? 던컨 캐슬이 최근에 부바치가 전술 미팅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제외됐다. 내가 들은 바로는 전술 미팅을 했는데 얘가 계속 빠지더라. 그래서 여기 클럽과도 계속 경기 내를 보면 대화를 안 하더라. 그리고 훈련 때도 계속 떨어져 있더라. 이래서 나간 거 아니냐. 추측성 보도가 막 후속으로 떴어요. 리그에서 무슨 부를 계속하고 있고 안 좋잖아. 그러니까 안 좋아. 자, 이 속보가 나오는 와중에 여기서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구단에선 나쁜 얘기가 확실하지 않은 얘기가 떠돌고 있으니까 입을 막아야 되잖아. 이 상황에서 멜리사 레디나 아니면 제임스 피어스 같은 이 리버풀 통중의 몇몇 기자들은 개인적인 이유로 시즌이 끝날 때까지만 팀을 떠나는 거다. 지금 얘기 나와 있는 거는 오버다. 아 뭔가 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약간 아주 지극히 다비드 실바처럼 그렇죠. 아 잠깐 그래서, 떠난 거야. 약간 야 너 야 좀 일 처리 좀 하고 저 휴가 좀 갔다 와. 너한테 처리하고 들어와라.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기사들은 좀 오바돼 있는 거고 지금 떠난 건 맞아. 그러나 지금 부바치 어떤 팀에서의 직위나 어떤 위치가 해임되는 게 아니라 잠깐 시즌이 끝날 때까지 팀을 떠난 거기 때문에 이건 오바다. 근데 그 기사들을 잘 보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멜리사 레디나 아니면 이 제임스 피어스도 구단 측에 따르면 즉 이 이야기는 구단에서 그냥 해준 얘기를 전달해주는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때까지만 해도 믿었어. 왜냐면 구단이 얘기했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청와대 대변인이 얘기한 거잖아. 그렇죠. 그렇지 그냥 멜리사 레디도 유명한 기자고 그 다음에 제임스 피어스도 완전 통이야. 그러니까 오바했네 그랬는데 반대로 리버풀 통 중에 또 다른 기자들 폴 조이스 타임즈의 폴 조이스 그 다음에 텔레그라프의 크리스 바스콤 그 다음에 가디언의 앤디 헌터 다들 명망 있는 기자들이 그렇지. 자신들의 소스를 이용하면서 내가 들은 바로는 그게 아니다. 김한이 이제 선수의 그런 소스를 들어온 거야. 들어온 거야. 뭐 이렇다면 박주영이랑 뭐 한판 했다. 이런 거 들어온 거죠. 근데 그거 아니다. 한판 한 거 아니었다. 근데 박주영이 옆에 있는 친한 친구의 다른 구단에 있는 선수가 그렇죠. 저기 수원에 있는 선수가 제가 그거 들었는데요. 좀 싸운 거 맞대요. 그래. 이렇게 된 거지. 이게 이제 들어온 것처럼 그들의 기자들이 한 카톡을 씹어 막 보낸 거야. 캡처해서 보낸 거야. 보니까 얘네들의 소스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실제로 지금 잠깐 떠난 게 아니라 클럽을 떠나기 일보 직전이라고 난 들었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팀을 아주 떠나는 거다. 라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이 명망 있는 기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어. 그렇지. 여기 내용들을 딱 보면 봐라.
이렇게 팀의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팀의 10년 최근의 역사를 봐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나갈 수 있는 이 타이밍에 핵심 코치들이 나간 건 이건 너무나 이례적인 타이밍이고 말도 안 되는 타이밍이다. 부고밖에 없어요. 아, 그렇지. 그래. 아, 이거는, 이 정도면. 진짜, 네. 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타이밍이고 클럽은 얼마나 압박을 받겠으며 선수들도 얼마나 불안하게 하냐. 흔들리지. 어, 이거는 자기들이 알기에 최근에 이 자기들도 이제 형처럼 취재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수들도 있을 거고. 이렇게 물어봤더니만 부바치가 팀을 이런 이례적인 타이밍에 이 나갔다는 건 팀을 떠날 수도 있다는 얘기를 감지시켜주는 하나의 포인트고 그리고 최근에 클롭이랑 부바치가 원래부터 불같은 성격이래요. 자주 싸웠대. 근데 되게 화해를 잘했대. 근데 다툼이 점점 잦아지고 그러니까 옛날 뭐 그래 둘이 막 이렇게 투닥투닥해. 근데 이게 점점 소리가 세지는 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느낌이 얘는 뭐 무슨 일 있나? 평소부터 좀 세게 싸우네? 그렇지. 이런, 그런 게 감지됐다, 그러고, 경기에 부바치가 집중을 못 하더라. 내가 들은 바로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핸더슨이랑 뭐 얘랑 알아. 그럼 핸더슨이, 뭐 요즘 팀 어때? 그러네. 아, 형, 근데, 부바치 코치가 계속 딴 데 보고서 딴 짓을 해요. 이상한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야. 옛날 느낌이 아니야. 같이 있으면 알지. 그렇지. 경기에 집중하고 있는지 열정이 있는지 알지. 자,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불을 지핀 데가 바로 독일 언론입니다. 아. 빌트랑 키커. 어허. 빌트랑 키커 둘 다. 왜 거기까지 참전을 해? 둘 다 얘기하면 사실 신빙성이 꽤 있는 경우가 그렇지. 많아요. 둘 다 얘기를 했는데 이 두 사람의 말다툼이 있었다는 건 우리도 다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 말다툼이 굉장히 누적됐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은 바가 있다. 아, 감정이 많이 상했다. 둘이 막 싸움이 너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고 여기 하나 더.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독일 저널리스트 라팔 호니그슈타인. 이 사람은 독일 저널리스트인데 잉글랜드에서 활동을 많이 해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 둘이 항상 싸우고 화해하는 게 일상이었지만 내가 알기로 이번 싸움은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걸 들었다. 분위기가 갑자기 진짜 싸웠네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왜 그렇지? 뭔가 이거는 싸웠을 때 우리가 싸움을 얘기할 때 네. 화해할 수 있는 선이 있어요. 그렇지. 근데 그 선을 누군가가 안 넘는단 말이야. 아, 보통은 다 서로 아니까 때문에 화해를 해. 맞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넘은 거야. 이를테면 막 그냥 싸워. 막 그러다가 누가 부모로 그래. 그렇지.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 이게 뭐냐면 뭔가 심리적인 신변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어허. 아 이제 안 해야 되겠다. 이제 지긋지긋하다. 조카라 씹새끼. 그럴 수도 있죠. 싸움을 극도로 정말 끝까지 가는 경우가 있거든. 맞아요. 관계에 있어서. 그러면 내가 지금 부바치가 네. 어쨌든 코치잖아. 어허. 아 이제 못 참겠다. 나 여기 집어 챔스까지 올려놓고 이 정도까지 됐는데 나 이 정도고 또 이렇게 해? 네. 됐다 나도 안 할란다 이제 어허. 이제 나도 지쳤다 이제 안 참을란다 하는 경우일 수도 있다라는 있을, 생각 그럴 수 있죠. 네, 자 근데 여기 이 상황에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한 방 더 때린 게 있었어요. 뭐죠? 골 때리는 기사예요. 이 처음에 나왔던 기사들은 그냥 들리는 소문 정도 ITK 정도다 그래서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저도 그렇지. 넘어가려고 그러는 와중에 이 프라브다라 프라브다? 프라브다라? 아, 프라브다라 보스니아 언론입니다. 보스니아가 갑자기? 아, 부바치가 보스니아. 아 그렇지. 부바치가 유고슬라비아 출신인데 보스니아예요. 예전부터 그랬어. 그래. 예전부터 뭐지? 그 도르트문트 소식도 보스니아가 먼저 하는 경우도 있었어. 그래. 그런 경우 있어요. 있었어. 네. 부바치 때문에. 네. 네. 자 근데 왜? 아니 그런 거 있어 진짜. 그래. 내가 말했나? 구스타보가 볼프스부르크 가는 소식을 내가 가장 먼저 알았잖아. 루이스 구스타보? 아 진짜요? 아 옛날에 4년 전에. 나 되게 좋아하는 선수였는데. 구자체 쪽에 알려줬어. 그래. 단독이에요. 한국에서 단독이 나오는 거예요. 브라질 선수가 그, 그때는 구스타보가 국대 주전이었거든. 구스타보란 선수가 볼프스에서 훈련을 한 지 3일이 됐어요. 기사 쓰실 거면 쓰세요 그러더라고. 한국에서 뜬금없이. 그래 여기 있어. 자 근데 여기서 언론이 자기들 자체적인 소스를 우리가 들은 바가 있는데 부바치가 벵거의 후임으로 감독으로 간 게 결정이 됐다. 아스날에? 그래서 나간 거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뒤에 붙인 얘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 얘기가 헛소리 들리겠지만 부바치랑 클롭이 리버풀로 갔다는 걸 유럽 최초로 보도한 언론이다. 어허.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신빙성을 딱 더한 거예요. 아이고, 지들도 알아. 이 얘기 해봤자 안 믿을 거라는 거. 그러니까 밑에다 까는 거야. 야, 우리가 클롭이랑 부바치를 리버풀로 가고 우리가 제일 처음 얘기한 대야. 아무 말로 하면 본 언론, 본지는 2016년 맞아 그거야. 부바치와 클럽의 소식을 가장 먼저 최초 보도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사람들이 멘붕이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되게 웃기는 건 리버풀 팬들은 좋댔다. 아스날 팬들은 좋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왜냐하면 맨날 앤니켄이 뭐니 뭐 씨발 무슨 뭐 로저스 얘기 나오고 심지어 이따 얘기할지 무슨 반할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근데 어쨌든 리버풀의 두뇌라고 불린 사람이 클럽의 뇌라는데 클럽의 지금 개겐프레싱은 사실은 부바치가 정말 안에 디테일을 다 만들었다는데 좋지 이러면 이 아스날 팬들은 내심
뭔가 근데... 새롭게 진보적으로 도전하면서 좋지만 어. 이렇게 경험만은 물론 감독 경험은 없지만 네. 어쨌든 잔뼈가 굵은 코치가 지도자가 오는 게 신선하잖아. 좋다 이거지. 잘 됐다. 아구가 맞아요. 아까 형이 그랬잖아.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그래. 나가는데 그 정도 관계가 나가면 그러면 이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 아스날 감독 벵거 후입니다. 그러면 솔직히 만약 형이 부바치였어. 그럼 그 오퍼를 받으면 안 땡기겠어요? 세지. 존나 땡기지. 야 봐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거잖아. 아까 전에 선을 안 넘다가 야 안 되겠다. 씨발 나 아스날 왔다. 가야 되겠다. 어 그래. 야 이제 너 지랄 병들 안 참을란다. 뒷배가 있어. 꺼져 이 개새끼. 간 거지.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직할 뭐 그 오퍼를 받았어. 회사로서. 근데 회사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날 상사 건들어. 야 새끼야. 야, 너 김아. 씨발 일 똑바로 해 개새끼야. 아 진짜 씨발. 관둬. 그렇게 돼. 근데 이게 쉽게 그거야. 로또 된 회사원과 그렇지 않은 회사원. 그렇지. 로또 그래. 되면 만약에 핀도 잠깐만. 아 오늘 나가겠습니다. 아니지. 씨발 회사 사버린데 개새끼야. 그게 이런 거지. 아니, 요즘 로또 두면은 회사는 좀 못 사지만. 어쨌든. 네. 요즘 로또 구매으로 회사는 좀 사기. 프로폴리스 정도는 살 수 있습니다. 있죠. 네. 프로폴리스 가격을 매긴 건가요? 있지 않나요? 로또 요즘에 15억 정도거든요. 네. 여기. 될 것 같은데 충분히. 아니. 쉽게 삽니다. 15억이면 서혁 대표가 그렇게 생각 안 할 걸? 더 높게 생각할 걸? 그분만 높게 생각합니다. 못 먹어요? 이런데? 자, 어쨌든. 농담이고. 네, 농담이고. 네네. 자,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여기서 일단, 후속 보도가 더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보스니아의 다른 기자 둘은 무슨 얘기를 했냐? 네, 이 또 보스니아 기자들은 무슨, 그, 또, 그게 있을까? 신났네, 보스니아. 신났어. 베이스가 뭘로 깔려있냐면, 내가, 콜라시냐게 아스날 행을 제일 처음 보도한 기자다. 씨발, 이제, 보스니아 그, 정말 축구에서는 변방인 거기가 난리가 난 거야. 선수들이나 잘하지만 뭐 이런 그 우리의 그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알기로 부바치 부친이 많이 아프다. 아~ 그래서 고향으로 간 거지. 아~ 내가 지금 들은 소스로는 벵거 후임 이거는 아니다. 내가 좀 더 알아는 보겠으나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오바인 것 같다. 그러면서 서로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예요. 오케이. 자, 그럼 지금 정리가 안 되네. 괜히 흥분했네 우리. 여기저기 소스가 너무 지금 중구난방. 그럼 자, 이 상황에서 뭘 우리는 알아봐야 되냐면 그럼 진짜로 클럽이랑 부바치 간에 정말 문제가 있었냐? 우리가 이걸 알아봐야 되는 그렇지.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도미니킹 저널리스트 근데 있었다며. 자, 그 얘기를 보는 거야. 비일비재한 이유였다며. 네. 근데 비일비재했는데 맨날 붙었으니까 다시 이게 무슨 문제인가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